더는 일을 가르칠 생각입니다. 아빠 올라가는 건 되게 쉬워 보이는데? 안 그래. 해봐 한번. 이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. 왼발부터 찍고 보폭을 짧게 하고 그렇게 하고. 축구 선수였던 아들은 최근 아버지의 자타는 일을 잊기로 결심했습니다. 보폭이 그렇게 크면 힘들어서 못 올라가. 발을 빼 그냥.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. 발목하고 내려오는 건 더 힘듭니다. 어떡할 거야 이제? 어? 나 어떡하지? 가만히 있어. 잡고 있어. 이쪽 발 빼봐. 발을 빼. 짓지 말고. 왜 그 발을 그래? 뛰지 마. 너 이거를 짚고 뛰면 큰일 난다. 내려오는 게. 이 자세 종사하는 농가들은 어떡하니? 이렇게 힘들었냐? 아버지가 탈 때는 왜 이렇게 쉬워 보이는지, 뭐 내가 해도 뭐 금방 따라하겠다 이랬는데, 막상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. 예. 아들은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? 가평의 하늘 끝에는 잣이 있습니다. 그곳엔 잣터는 사람들이 있죠.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노동, 잣은 그 땀을 요구합니다. 잣 하나 띄우는 것을 큰 정성으로 알았던 때는 많이 지났습니다. 달고 고소하고 자극적인 식재료를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요즘 우리 밥상의 활용 점정 작지만 귀한 잣 하나의 가치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?